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와, 오늘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신안다육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이에요. 자, 중품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사이즈가 자 좋고요. 빛감들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가격 예쁘고 또 빛감 예쁘고 자 사이즈까지 상당히 풍성하고 예쁜 아이들을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신안다육에서 인기 있는 다육이들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모아 보겠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보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와, 이제는 자 4일부터 자 택배가 정상적으로 자 발송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여러분들께서 요 예쁜 아이들 보시고 자 마음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자 찜하시면 바로 자 택배 안전하게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안다육에서 요 풍성하고 예쁜 군생들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스타마크라고 합니다.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쁘죠. 자, 사이즈는 중품 하는 아이인데요. 자, 이두근생으로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자 아주 풍성하게 생긴 자 스타마크예요. 자, 가격 7,000원인데 이렇게 예쁘게 자 물이 들어서 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세상에, 보는 재미가 너무 즐겁습니다. 자, 오늘 신안다육에서 자 가격 착하고 인기 있는 아이들만 제가 쏙쏙 담아서 보내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에이핑크라는 아이예요. 자, 색감이 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왔어요. 요렇게. 자, 이두근생으로 잘 다져져 있고요. 빛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손톱 끝도 요렇게 포스가 예쁠 만큼 자, 요렇게 생긴 에이핑크예요. 자, 요 아이는 10,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물이 드니까 너무 예쁘죠. 자, 퍼플민트 7,000원입니다. 자, 두수가요. 여기도 4두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12cm 풀무늬 심어져 있는 자, 군생들인데요. 자, 빛감이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아주 물이 잘 들었고요. 자, 건강하게 생긴 아이들. 자, 하루가 다르게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 자, 보는 순간에 자, 이 아이들이 다 품어가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요거, 자, 요거 이름이 자, 레이스타라는 아이예요. 자, 여기는 자 가격이 없습니다. 요거 빛감 너무 예쁘게 물에 들었네요. 자, 요거는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저쪽에도 가격 있는 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찍어볼게요. 자, 카스입니다. 요 아이는 8,000원이에요. 자, 카스. 자, 요 카스는요 손톱 끝이 아주 매력 있네요. 자, 요렇게 검붉게 자 물이 들었고요. 자, 여기는 2두, 3두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요 아이 8,000원에 올려드려요. 카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저스트 라인이에요. 자, 저스트 라인. 자,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아주 풍성하고요. 자,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이 화분은 12cm 풀분에 있는데요. 이 얼굴을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삥삥 돌 만큼 자구를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 요거 엄마가요. 지금 생산 중입니다. 아가들 생산 중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달고 있어요. 아주 입장 전체를 자, 요게 다 달고 있는 자, 요 아이는 저스트 라인이라고 해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어우, 진짜 단단하고 야무져요. 여기에 야곱세니 금이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요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죠. 자, 금기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자, 늘어지게 자, 요거 늘어지게 그런 바구니 같은 데다가 심어서 자, 요 수영 늘어지게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요 아이들이 물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예쁜 빛을 보여주네요. 아주 금기가 잘 가 있고요. 또 요런 데는 막 보라색으로 자, 요거 아주 예쁘게 자, 물 들어가요.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예쁩니다. 요 아이가 4,000원이에요. 자, 4,000원입니다. 야곱세니 금이에요. 자,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체린저 스토리. 가격은 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머리띠를 둘렀네요. 자, 요거 사이즈예요. 상당히 좋아요. 자, 빨갛게 자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요거는 사이즈 재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 한 10cm. 자, 10cm 정도 합니다. 체린저 스토리라고 해요. 요거 5,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자, 리온 브레이크 3,000원이에요. 자, 요거 입장 끝이 이렇게 살짝살짝 톱니처럼 되어 있어요. 아주 보라보라하면서 또 핑크색과 보라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인데요. 자, 요거는 7.5cm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사이즈가 풀분보다 차고 넘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예뻐요. 요 아이는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에 자, 요 아이는 아기소라라고 해요. 가격은 7,000원인데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져지고요. 빛감이 예쁘게 자 물든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또 저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핑크 요정이에요. 자, 가격이 4,000원이고요. 자, 이도 군생이에요. 7.5cm 이렇게 풀뿌리에 심어져 있고요. 자, 입장이 단단하고 반짝반짝합니다. 기름도 예뻐요. 핑크 요정. 자, 가격도 예쁘죠. 이 아이 4,000원에 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부티릴리라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자, 5,000원. 요렇게. 자, 요거 조금 더 진하게 물이 들었죠. 요 아이들은 지금 물이 약간 덜 들었고요. 요 아이는 조금 더 들었어요. 자, 이도군생이에요. 자, 빛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자, 너무 예뻐요. 자, 요쪽에 레드빈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는 가격대가 있죠. 자, 요 아이는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다육인데요. 자,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아가들을 진짜 많이 품고 있어요. 자, 풀분이 요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자, 여기 10도. 어머 세상에. 한 14, 5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쁘죠? 요거 물드는 거 좀 보세요. 자, 여기 레드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자, 네 개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요렇게 풍성합니다. 빛감 예쁘고 자구들을 상당히 많이 달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아가 생산을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요 아이는. 자,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 레드빈이에요. 자, 요 수량은 네 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헤르메스입니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자, 요거, 자, 헤르메스 요거가 다져지면서 요렇게 다져졌는데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자, 여기 밑에서부터 삥삥 요렇게 잘 다져졌어요. 아주 땡글땡글합니다. 두수 진짜 많죠. 요런데도 아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자, 요거 저도 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진짜 요거 키워보니까 상당히 착하더라고요. 자, 요거 물 들면 정말 예쁜 자 헤르메스예요.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 7,000원이고요. 자, 얼굴 두수는 뭐 3도, 4도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자, 가격은 7,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나나후꾸미니. 자, 나나후꾸미니 군생이에요. 자, 나나후꾸미니가 아가를 잘 달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두수들이 상당히 풍성하고 예쁜데요. 자,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아주 입장이 자, 요거 짤막하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자, 사이즈들이 다 좋아요. 자, 여기 있는 나나후꾸미니가 가격이 7,000원인데요. 자, 물이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들었네요. 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데요. 여기도 아주 짤막짤막하면서 자,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나나후꾸미니. 자, 요 아이들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몇 개씩 키우는 그런 아이예요. 자,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나나후꾸미니입니다. 아르케인이에요. 7,000원입니다. 자, 빨갛게. 자,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도 5도 하고, 여기도, 자, 5, 6도 합니다. 여기는 4도 하고. 자, 라인을 빨갛게 그린 게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자, 요거 점점 더 빨갛게 물이 잘 들어주고 있네요. 자, 아르케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7,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로잘리아 요 아이도 7,000원이에요. 자,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아주 세 개의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는데요. 자, 단단합니다. 짤막짤막해서 예쁘고 또 뽀얀 분바르고 이러면 있으면서 자, 핑크색으로 물들어 주니까 저 예쁘네요. 자, 요거 로잘리아예요. 자, 7,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요거 자, 물량 여기 4개 자, 준비되어 있어요. 자, 로잘리아 7,000원에 올려 드려요. 황홀한 연꽃이에요. 자, 황홀한 연꽃. 자, 요거 6,000원이에요. 자, 황홀한 연꽃이요. 진짜 저렴해요. 자, 두수들이 요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 자, 이 아이들이 다 6,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자, 삥삥 자, 아가들을 다 요렇게 달았어요. 양쪽으로 자, 새끼들을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빛감이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자구들을 많이 달려서 예쁘고 또 가격까지 예쁘니까 자, 요런 아이들은 자, 득템해가는 그런 기분으로 자,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황홀한 연꽃이에요. 자, 요 아이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노마드가 자, 물이 들어가지고 자, 요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자, 4도짜리, 3도, 4도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생겼는데요. 잘 다져줬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주 완전 다져져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짤막해지면서 자, 예쁜 빛을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자, 노마드. 자, 7,000원이에요. 이렇게 4도 하는 아이예요. 이건 5도 하고. 자, 여기도. 자, 노마드 요 아이 데려가세요.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저쪽.
쪽으로 또 가볼게요. 아우,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죠. 저는 여기 신안다육에 오면은 요 말간이 참 예쁜데요. 자, 요렇게. 자, 살구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입장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자, 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2도짜리인데, 자, 속에는 요렇게 아가를 자, 품고 있고요. 와, 세상에, 이렇게 살구빛과 오렌지색, 그리고 또이 입장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드니까 정말 예쁘네요. 자, 가격은 7,000원에, 자, 요거 말간 데려가세요. 자, 요런 거 얼굴 하나짜리도 다 5,000원대 이상 합니다. 근데 요거 2두예요. 2두짜리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먼노 군생입니다. 자, 먼노 군생 요 아이는 8,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빛감이 잘 물이 들었죠. 자, 3두짜리 있어요. 여기도 자, 3두 하는 아이들.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잘 다져졌고요. 요런 밑에도 자구를 요렇게 많이. 어머, 세상에 얘는 몇 두를 달고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모, 세상에 몇 두야 이게? 자, 이 아이들은 8,000원이에요.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딱 붙이고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자, 너무 예쁜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하이비예요. 자, 하이비인데 자, 가격이 7,000원이에요. 여기도 자, 요 아가 좀 보세요. 가운데 요렇게 다 아가를 물었고요. 뒤쪽에도. 자, 요렇게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아주 예뻐요. 근데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니까 너무 예쁩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이 7,000원이라고 해요. 자, 하이비입니다. 자, 하이비 요 아이 7,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올리비아 금이에요. 자, 올리비아 금. 자, 금기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하나만 요 앞쪽에서 들어볼게요. 세상에, 요런 데 보면 금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밭투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살짝 댔는데요. 자, 정상적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정상적으로 찍는 요거. 자, 올리비아 금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7.5cm 풀분이에요. 근데 두수들은 진짜 많아요. 아주 야무지고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어떤 아이를 들어도 요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올리비아 금이에요. 가격은 7,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플로리디티. 자, 빛감이 너무 예뻐요. 빛감이. 자, 요거. 오, 진짜 예쁘죠? 요거 좀 봐. 여기는 3도 있고요. 여기는 4도 있고요. 여기는, 자, 여기 4도, 5도, 6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오, 단단해라. 예뻐라. 자, 요거.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쁘지 않나요? 자, 요런 아이들은 또 화분에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쁩니다. 어우, 진짜 예뻐요. 자, 플로리디티. 가격 저렴하고 예뻐요. 자, 요 아이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비앙카가, 자, 요렇게 뽀얗게 분을 바르고 있죠.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드는 게 너무 예뻐요. 자, 요거 3,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앙카. 자, 목대들이 다 있어요. 자, 목대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좋죠. 자, 비앙카. 자, 요 아이는 3,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게 있는, 자, 요거, 레드 이글이에요. 자, 레드 이글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자, 요거, 요렇게. 요 속에도 요렇게 아가를 달고 있고요. 자, 요쪽에도 요렇게 아가를 달고 있어요. 아우, 여기 아주 꼭 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구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 자,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주고요. 자, 요거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레드 이글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요거 놓고, 자, 여기에 마디바. 자, 마디바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2도짜리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자, 외도짜리로 요렇게 잘 다져졌어요. 자, 요거 빛감이 너무 예쁘죠? 자, 여기도 이렇게 잘 다져진 마디바. 자, 요 아이는 7,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드라큐라. 자, 철하고요. 가격은 8,000원. 자, 요렇게 잘 엮여 있어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렇게 생겼어요. 야, 요렇게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름이 상당히 무서운데도 요 다육이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드라큘라 철화 이 아이는 8,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와, 저 앞에 있는 아이, 자 이름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레인스타 7,000원인데요. 자, 요 빛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 생긴 아이예요. 요 아이들 가격 자 레인스타예요. 자, 가격은 7,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와, 우리 연느. 자, 우리 연느 요거 15,000원이에요. 15,000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삥삥. 자꾸 좀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후후후, 세상에. 세상에 맷돌을 달고 있대요. 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 어우, 세상에. 5도, 막 10도도 넘나봐요. 진짜 예쁘다, 요거. 자, 요 아이들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요거 빛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좀 보세요. 자, 아주 구석구석 작은 아가들을 이렇게 다 품고 있어요. 자, 우리 연느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데려가세요, 우리 연느. 얘는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런데, 자, 물이 들어가지고 진짜 예쁘죠? 자,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자, 목대들도 실하고요. 자, 물이 요렇게 들었어요. 자,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자, 요 아이들 대가, 자, 요렇게. 자, 계단처럼 생겼죠. 그래서, 자, 요 아이가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제가, 저도 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여기 계단이 있는데 여기 키가 크면은 나는 키 크는 게 싫어요 하시면 여기 잘라주면요. 여기서 양쪽에서 자국이 나오고요. 이거 자른 자국 그대로 상토에다 박아놓으니까 자, 뿌리가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요거, 자, 신안에서 자 대표님이 요거 3,000원에 자 요거 주신다고 합니다. 자 물이 들어서 예쁘죠. 요렇게 점점 더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요 아이들 천국의 계단이에요. 자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높이 보면 한 23c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아담하고 예쁜 사이즈인데요. 3,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완전 빨강이네요. 레드 다이아라는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들을 15,000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자, 요쪽에. 자, 여기 입장 다칠까봐요. 제가 여기 하나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자, 요거 뽑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엽순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완전 빨개가지고요. 진짜 예쁩니다. 7.5cm 풀분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요 생장점에 나오는 요 빛감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반질반질해요. 자, 요 레드 다이아 요런 아이들 사이즈 요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도 꽤 나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자, 요 아이들 15,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신한 대표님 자, 요런 아이들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자, 입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자, 올려드리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기회입니다.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레드 다이아 요 아이들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세상에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요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자, 요렇게 하면 11cm 됩니다. 자, 11cm. 자, 그 다음에 다 10cm, 11cm 되는 그런 사이즈들이에요. 자, 레드 다이아 요거 15,000원에 자, 요 아이 강추 드립니다. 요 아이 꼭 데려가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또 가을 단풍이네요. 넬레나라는 아이예요. 자, 가격은 7,000원인데요. 요 아이들도 자, 군생이에요. 자, 빨갛게 물이 든 아이들이고 요렇게 입장에 뒷면에도 자, 물이 들었네요. 자, 요 아이가 자, 입장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두수들은 다 2도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3두짜리가 상당히 많네요. 2두짜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기는 하는데 3두짜리도 자, 반반. 2두짜리, 3두짜리 반반 있어요. 자, 이 아이들, 자, 주문하시면, 요렇게 예쁜 3두짜리부터, 자, 보내드릴게요. 릴레나라는 아이예요. 가격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어우, 근데요, 보기보다 입장이 상당히 단단해요. 와, 진짜 빨갛고 예쁘죠, 요거. 자, 이 아이도 또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넬레나라는 아이예요. 마르티네라는 아이예요. 안녕하세요. 마르티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2두짜리 있고 외두짜리 있어요. 자, 요렇게 빨갛게, 자,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자, 생김새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도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예요. 마르티네라는 아이예요. 자, 2두짜리, 요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자, 5,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요게 있는 아이는 로즈 가넷 레드. 자,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정말 예쁘죠? 여기에서
자, 빛감들도 예쁘고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자 로즈가넷 레드라는 아이예요. 자, 요거 요렇게 포스가 예쁩니다. 단단해요. 아주 짱짱해요. 자, 요거는 7.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자, 요거 로즈가넷이에요. 자,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참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진짜 예쁩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도 오늘 또 새로 입고를 했고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불나레라는 아이예요. 불나레라는 아이인데 요거는 5,000원이에요. 자, 여기 2두짜리 있고 다 외두짜리가 많아요. 여기 2두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긴 해요. 그런데 자, 요거 먼저 주문하시면 요 아이 보내드리고요. 지금 외두짜리가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요 빛감 좀 보세요. 자, 요거 빨갛게 자 물이 들면서 점점 젤리화로 물이 들면 유아이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요. 볼라레라는 아이예요. 자, 유아이도 오늘 이렇게 입고를 했는데요. 와, 생김새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요거는 2두짜리는 자 많지 않아요. 자, 외두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주문하시면 요거 2두짜리 자 이렇게 자 2두짜리 요거 5개 있어요. 요거 보내드리고 외두짜리 보내드릴게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홍대화입니다. 자, 홍대화. 자, 요 아이가 7,000원이라고 해요. 진짜 통통 비주얼이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제가 조금 작은 아이로, 미운 아이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쁜 아이 들면 고아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제가 미운 아이로 들었어요. 근데 요렇게 포스가 멋집니다. 통통해요. 입장 좀 보세요. 세상에. 짧은 피멍이 들면서 요거는 자줏빛으로 물이 들면요 정말 단단하고 예쁩니다. 근데 이거 지금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요 아이가 7,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 여기 입장 사이에 요렇게 자구들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자 아주 여기 단단하게 잘 묵었는데요. 제가 잡아도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단단하고요. 입장이 환엽으로 생긴 데다가 요 속에 아가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쁜데요. 자, 얘 좀 봐, 얘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집어던져도 살아날 것 같네. 절 이길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자, 7,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요런 아이들은 한 11cm 정도 되겠죠. 자, 요런 아이들은 풀분을 차고 넘쳐요. 요런 아이들은 13cm, 14cm까지도 되는 아이 같습니다. 자, 요 아이 물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자, 홍대화입니다.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마른 힐이에요. 자, 요거 다육이 키우시는 매니아님도 다들 좋아하는 거 마른 힐이에요. 자, 오늘도 신한 다육에서 자, 요렇게 풍성하고 예쁜 군생을 7,000원에 자, 올려주셨는데요. 자구들도 많고 빛감도 요렇게 잘 다져줬어요. 진짜 예쁩니다. 자, 하나를 뺄래도 입장 다칠까봐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빛감이 다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들이 다져지고 입장만 조금 더 작아지면 너무 예쁜 아이로 자 변할 것 같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육이 키우시면서 자 요렇게 변하는구나. 자 요렇게 입장이 작아지는구나. 자 빛감이 요렇게 물이 드는구나 하면서 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7,000원이에요. 진짜 착한 가격이에요. 자 여기 자 3두짜리가 자 얼굴 두서 3두짜리가 제일 작은 아이예요. 4두짜리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5두짜리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 5두짜리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4두짜리 보내드릴게요. 마룬힐입니다. 7,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핑크핑크 너무 예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실루엣이에요. 자, 요거 예쁘죠? 자, 색감이요. 진짜 예뻐요. 가을이 되면서 다육이들이 요즘 저녁에는 쌀쌀해요. 낮에는 또 햇빛이 굉장히 따갑기는 한데 그렇게 예, 날씨 변화가 있으면서 요 아이들이 물이 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자, 요 실루엣이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가 바로 요 아이예요. 네. 요런 아이들은 자, 요렇게 자, 생김새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다 예쁘게 생겼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2두짜리가 상당히 많고요. 또 3두짜리 있어요. 자, 우리 집에 영상에는 3두짜리 찍었는데 왜 2두짜리 왔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요 2두짜리도요. 자, 너무 예쁩니다. 입장이 짤막하고 요렇게 다져지고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손톱 끝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3두짜리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2두짜리 또 보내드릴게요. 자, 2두짜리 받으셔도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한다육에서 오늘 중품 사이즈들이에요. 자,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고, 자, 예쁜 아이들, 인기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어요. 진짜 예쁩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다들 다육이 키우면요, 그날의 힐링이 상당히 됩니다. 자, 다육이 키워보시면서, 자, 아, 이래서 다육이를 키우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예쁘게 변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신한다육은 택배 3만원부터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택배, 자, 발송해 드립니다. 자,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